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요, SK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매물이 좀 나온다 싶었더니 그 뒤를 이어서 좀 대형주가 흐름이 조금 많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가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도요, 높은 상승세를 좀5% 이상 좀 올라가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2.2%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의 4%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했던 쪽이 2차전지 대형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나 그리고 LG화학 역시 3%, 2%의 지금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좀 유지가 됐던 NC소프트도 오늘 4%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에서 그래도 2% 이상의 지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쪽은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대부분 바이오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시젠이 상한가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 대비 상승률 상에서 상한가 종목을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한 사람, 급등한 흐름, 그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수급적인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지도 궁금하시죠? 현재 1.3% 정도의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8%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했던 얘기들이 다 나온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것 때문인가요? 좀 막판에 약간 이제 밀리는 그것도 빠르니까 또 빨라요. 네. 아, 이럴 때 무섭거든요, 사실. 저 이제 장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고, 그런데 좀 시작하자마자 다시 매물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달러 환율 빠졌지, 국제유가 올라갔지, 달러 약세지, 우리는 주식 사야죠. 살 이유밖에 없었네요, 그쵸? 처음에는. 네. 근데 왜 파냐면,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시장이 이제 또 빠질 이유를 찾아야죠. 이제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저점 그렇죠. 대비 한 15%, 20%씩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빠질 이유들을 찾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면서 이제 됐었고,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다가 이때쯤 돼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한국은행의 유동성공급.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어요. 채권시장은 영향을 많이 그쵸, 줬지만, 그쵸.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안 줬,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금융 섹터들, 그 다음 금융주에는 영향을 확실히 주죠. 주죠. 예. 그러면서 지수가 좀더 올라가주는. 거기다 이때쯤 돼서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딱 통과해서 소식이 들자마자 살짝 밀리다가 네. 다시 반등 줍니다. 그랬다가 이때부터 다시 빠지는데, 네. 빠지는 이유는 특별하게 뭐 찾을 필요는 없고요. 네. 많이 올라갔고, 거기다가 그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에 대한 논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건 좀 이따가 생각보다, 제가 예. 끝나고 내가 말씀을 너무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거와 네.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 지표가 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빨리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무튼 아, 그 예. 전에 이제 끝내야 네. 될게 있으니까, 오늘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항공주 급등, 보잉. 카지노, 예. 호텔, 아. 에너지. 그러니까 이번에 초초악재라고 봤던 이번이 그런 기업들이 더 시장을 많네. 볼 예. 때요, 요 근래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만약에 재정 지출과 관련된 쪽을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연준이 무한대로 무제한 공급, 우리 한국은행처럼 했지만 재정 지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 미국 증시가 빠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요일 날 5% 빠졌던 것도 그것 그것 때문에 때문이죠.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또잘 된다고 하니까 어제 또 급등을 했고, 또 그다음 날또 급등했고, 오늘 또 아침에 좀 올라갔고. 자, 시장에서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때 그때는 당연히 이쪽에서 돈 주는 곳, 항공, 카지노, 호텔,
지금 제일 급한 여행. 곳이겠죠. 예. 그렇죠. 네. 가장 큰 피해가 되고 이번 이슈로 인해 피해를 받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 이쪽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돈 준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이 재정 정책 이슈는 이제 수기로 들고 코로나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 난리가 나겠지만 네. 코로나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이제 완만해질 거야. 이제 며칠 있으면 이탈리아의 급증세가 이제 드나스에 점점 찍고 좀 있으면은 네. 미국이 1등으로 올라서고 나서 트럼프가 또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로나19의 정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한 판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그 다음에 ESG 같은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비대면이니까 뭐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집에서만 있으니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거 예, 그런 쪽들이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실 때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그쪽에 재정지출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아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장중에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급격하게 바뀌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로 시장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이슈가 더 격화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보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생각을 하시면서 네.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보잉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신용등급 강등시키고 목표주가 목표주가 하향 중이겠지만 그동안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해외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들 투자 의견 자체를 상향 조정하고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그 반도체 업종들 뭐 10%씩 폭등을 했을 때 그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얘네들 그 재무제표 보니까 괜찮아.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빠졌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견고해. 그래서 투자적인 상향 조정.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것들 중에 견고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뭐 장마감 후에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도 잘 나왔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빼고 나이키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네네. 뭐냐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6년 만에 감소를 했어. 근데 온라인 매출이 3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에서 36% 증가했어. 그 온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전체 매장 중에 80%를 우리는 재오픈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오픈을 시작하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아시아 쪽은 이제 그 코로나 이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컨퍼런스에서 했거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그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부분들을 완화시켰어요. 네네. 격리 부분들을.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뭐 별로 나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큰 폭으로 다시 뭐 1500 깨지고 1400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경제지표 둔화와 관련돼서 뭐 경기 침체로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래요. 가장 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689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517선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종목별로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추가적으로 호가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센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이나 중반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